안녕하세요. 세아. 명아. 안녕하세요. 세빈몰이 디지털 미디어 학과 20학번 김규민. 세빈몰이 전공 자유학부 자연 캠퍼스 20학번 윤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빈몰이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 19학번 이유철입니다. 세빈몰이 국제통상학과 19학번 윤서윤입니다. 세빈몰이 디지털 미디어학과 20학번 송성민. 세빈몰이 정보통신공학과 20학번 성유진입니다. 저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학관 4층에 스터디룸, 그리고 동아리방이 있고 학과 학생들을 위한 과방, 그리고 도서관의 스터디룸 등 되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그 건물을 찾는 데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되게 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점마저 되게 좋은 첫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저 처음 갔을 때 학교가 되게 넓어서 놀랐어요. 그 제일 처음 본 건물이 창조관이라는 건물인데 건물이 되게 이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백마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저거 명지인이구나 약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인문캠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라는 것만으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고 또 학교 앞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교육문화복합시설이라고 해서 내년 2월쯤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건물도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을 때 이제 동기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이제 원래는 동기들과 친해져가지고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동기를 동기라고 못 부른 점이 매우 아쉬웠고 이제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술 한잔 하러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런 걸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기말고사가 학교에 처음 가서 보는 시험이었는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랑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정적인 분위기에서 시험을 쳤던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험을 봐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제가 들었던 수업들은 다 대면 시험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갖고 총 학교를 4번, 5번 정도로 학교에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문진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손소독도 꾸준히 했어야 됐고 또한 그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뛰어앉기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평소보다는 좀 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봤던 것이 좀 많이 긴장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기숙사 20 동안 제가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점홀에서 열 체크를 하고 그 건물 출입할 때마다 열 체크를 하면서 영재대가 코로나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기말고사를 침으로써 아 제가 이제 진짜 대학생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교수님을 온라인 강의로만 뵀잖아요. 그런데 딱 대면 시험 시작 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집에서 강의로 듣던 목소리랑 당연히 똑같겠지만 너무 똑같아서 연예인 분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 괜히 반가웠던 경험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처음에는 약간 서툴고 되게 미숙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약간 방법이나 방식대로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되게 강의에 있어서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고 그리고 그 열정 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되게 잘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돼서 너무 아쉽지만 학교 측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준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요. 꼭 빨리 학교에 가서 동기들을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대면 수업 못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모두 함께 힘들었지만 함께 잘 이겨냈고 그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수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점에서 모두한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어땠나요? 일단 저는 작년에 오프라인 수업으로도 수업을 들어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교수님들과 동기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점이 좀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그 수업도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회의도 해보고 하면서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한 학기였습니다. 우선 온라인 강의로 한 학기를 보내니까 동기들을 못 만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어서 코로나 사태가 괜찮아져서 동기들과 만나서 MT도 가고 축제도 즐기고 재밌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버벅거리고 그랬는데 이제 한 학기 했다고 또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노하우가 생겼나요? 좌우명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자인데 이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인문 캠퍼스 주변에 신촌하고 홍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20대 청춘을 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명지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되게 많고 그쵸. 또 꿀팁이 하나 있자면 저희 학교는 명지대학교 학생 모두 오피스 365랑 원드라이브 1TB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꿀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되게 교통도 편리하고 이제 20분이나 30분만 버스를 타고 나가면 홍대나 신촌 같은 시내도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신입생이 가장 기대하는 건 캠퍼스 생활인데요.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넓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셔서 찐 대학생 라이프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들 명지대학교로 오세요. 수험생 여러분, 명지대학교로 오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명지대로 오세요.